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인자하시고 겸손하신 목사님이 계신 교회. 열정이 넘치는 교회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오세요. 와,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뜨거운 감동, 네. 살아있는 예배가 함께하는 신림동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와, 분위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예전에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지하교회가 있었는데 계단까지 꽉 찰 정도로 그때 네. 어마어마했었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의 이 어마어마한 간증들을 몇 명만 듣기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드린 게 있죠. 네. 도화지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가슴 깊이 회개한 것은 무엇인가? 네. 자, 준비되셨죠? 네. 도화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회개한 것은 무엇인가? 네. 가슴 깊이 회개한 것은 무엇인가? 네, 네, 커닝하지 마시고요. 네. 네. 뭐 짧게 써 주셔도 좋고요. 솔직하게 써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다 쓰셨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도화지를 머리 위로 네, 네.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가슴 깊이 회개한 것은 무엇인가? 네. 하나, 둘, 셋. 올려 주세요. 와! 와! 야,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네. 질투, 무관심, 네. 남의 흉, 네. 군대, 교만, 욕심. 네. 자, 맨 앞쪽, 목사님. 네. 네. 권, 맨 앞쪽. 이제 제목이 특이해요. 네. 권사님과 붙인 게? 어? 그거 뭐예요? 네,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랑 같이 일하시게 되셨거든요. 근데 김장하면 미나리 잎사귀로 붙인 게 붙이는 거 아세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먹을 때는 좀 진짜 배가 고파서 서러워서 먹었던 부침개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분께서 많이 해주셨을 때마다 저한테 예 괜찮아 뭐든지 저한테 괜찮아 하길래 제가 권사님은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땅속에 저 밑에 숨어 있는데 뭐가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서 먹었던 그 부침개 그거 지금도 권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때 이렇게 권사님한테 대들었던 걸 많이 회개했어요. 괜히 네. 부침개 해주신 권사님께 대드셨군요. 아, 네. 그 권사님께 한 말씀 하세요. 저 카메라 보시고. 권사님, 저 보고 계시죠? 권사님 많이 사랑해요. 자, 저는. 네. 저는 저 뒤쪽에 80만 원을 사수하라. 뭘 사수해? 아, 네네네. 야, 뒤에. 네. 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는데, 제가 그때 학교 생활하면서 장학금 받아서 80만 원을 통장에 있게 됐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시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 80만 원을 깨뜨리면은 제가 생활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함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책이 이제 예상치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2-3만 원씩 더 채우고 해서 80만 원을 항상 사수하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제 왜 통장을 붙들고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80만 원을 다 깨자 해가지고 말씀대로 예, 깼더니 너무 빨리 깨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사주고 신앙서적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제가 원래 80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밥을 사준 적도 없고 정말 구두쇠같이 살았는데 친구들에게 이제 베풀기 시작하니까 한 달 만에 다 깨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돈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하나님께서 네. 훨씬 더 풍족하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예, 감사한 회개가 되었습니다. 와 네. 너무 와닿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볼까요? 네네네. 따지기 어디 네. 계세요? 손 들어주세요. 네네네네. 네. 자 마이크 갑니다. 저는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선생님 잘못하면 그거 꼭 따져야 되고 그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따졌고요. 혹시 교회에서 네. 저 전도사입니다. 아, 네. 또 네. 또 친구들 잘못하면 꼭 따져야 되고요. 또 부모님 잘못하시면 장작으로 맞더라도 따져야 되고. 예, 제가 그렇게 따지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요. 주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셨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나는 사랑이라. 네, 그다음부터 제가 따지는 거를 내려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 아름다운 교회, 저는 간증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도 놀라운 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사실 맨 처음에 눈에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네. 우리 권사님, 중간 권사님, 옛날에 사촌동생 미워한 거 아주 구체적이세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요, 네. 제 사촌 동생이 한 집에 살았어요. 제 작은 어머니가 맡겨 놓고 가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는 먹을 것도 귀했잖아요. 보리밥만 먹을 때인데 그냥 귀 하나 먹는 것까지도 너 때문에 밥이 적다. 그리고 또 물도 막 오리는 가서 길어오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근데 막 그냥 내가 막 물 길어오면은 세수물도 그냥 없어지는 거 그냥 아까 우물에 가서 세수 오라고 했던 거 그때 그게 막 너무 불쌍해서 아유. 제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고 철이 없어서 그래서 그랬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지요 하나님한테. 추자야 지금도 잘 잊어버렸어. 이 방송을 보면은 내가 용서를 빈다 용서했다고 철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줘. 용서했죠. 네, 아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네, 서로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네. 아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네. 우리의 의와 정말 그 연약함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같네요. 본인이 네. 이야기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모임 공동체에서 꺼내서 고백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이 분위기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 그럼요. 네. 정말 삶의 간증이 살아있는 우리 신림동 아름다운 교회에서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간증자분들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간증 나눠주실 주인공 어디 계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정말 뭐 아름다운 게 후끈후끈합니다. 네, 참 미인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춘순 권사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나오셨는데 네. 간증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나, 이야. 너무나 어울리시는 이미지가 잘 맞죠. 어울리시는 뿅뿅 하트예요. 네. 네. 네, 우리 하트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사랑. 네, 사랑이 생각나는데 우리 네. 서춘순 권사님께서는 2007년에 사랑하는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홀로 남은 외로움을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만나시고 그 모든 외로움을 또 치유받고 또 하나님 은혜로 채우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갑자기 힘든 시간을 또 겪게 되셨던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남편께서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뭐 건강이라면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건강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느 날 아침인가 2007년 정확한 날짜는 6월 8일 아침에 일어나더니 뭐 갈비뼈 밑에가 뭐 딱딱하다고 만져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봤어요. 근데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때 잠깐 친구 소개로 알바를 살짝 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남편 보고 간단하게 그냥 혼자 병원 갔다 오라고 하고 저는 이제 나갔죠. 네. 그래서 거기서 잠깐 일을 하다가 네. 버스에서도 마음으로는 뛰어갔죠. 가서 집에 가서 문을 딱 열으니까 남편이 태연하게 빨래를 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다면서 병원에서 뭐래요? 그랬더니 아주 태연하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네. 하나님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네.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래서 아니 뭐가 어쩌는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말한 그대로 그러더니 들어가서도 빨래 다 계속 갖다 놓고 자더라고요. 자는데 코를 굴면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을 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이에서 이제 암이 조금 막 시작이 됐는데 그게 간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하신 말씀이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이렇게 간으로 전체로 점으로 번져서 만질 수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사망 선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냥 웃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웃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어이가 없나 봐요. 그랬는데 그래서 바로 항암 치료로 들어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가망이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가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대답을 안 하고 삶의 질을 높이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로비에 앉아서 잠깐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해보더니 가망이 없는데 나보고 저기에 암 환자들이 머리 빠지고 뭐 고통스럽게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걸 보더니 나보고 저렇게 살으라고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항암 치료는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집에 가니까 정말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입원실이 났으니까 입원을 하라고 남편이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복수가 많이 차서 이제 동네에 이제 좀 큰 병원에 가가지고 복수를 이제 두 번 뺄 정도까지 뭐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의사한테 물었거든요. 얼마까지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흐리는 말로 6개월도 될 수 있고 뭐 그래서 그 얘기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2, 3일 후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룻밤에 토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그 밤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간호사님이 수시로 혈압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혈압이 40 밑으로 내려가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서 근데 딱 재고 나가는데 딱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38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순간에 남편이 마비가 오더라고요. 마비가 오는데 그 순간에 남편이 하는 말이 아주 커다란 소리로 약간 마비가 됐으니까 약간 어두워하는 소리로 하나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귀에다 대고 끝까지 주님 붙잡아야 돼 그랬더니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사별하시게 된 건데 주변에서들 어떻게 좀 위로가 되었나요? 다들 놀라셨겠네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또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형제들의 도움도 있었고 뭐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고맙고 감사한 건 저 형제 중에서 저의 바로 위에 언니가 두 살 많은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뭐 반찬 같은 제가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반찬 같은 거 해서 냉장고 넣고 먹으라고 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언니 방법은 달랐어요. 제가 언니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언니가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오면서 쟁반에다가 제 한 끼의 식사를 딱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먹어야만 언니가 갔어요. 가갖고 제가 입에다 음식을 넣으면 내 이쁜 내 동생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제가 울면은 같이 언니가 울어줬어요. 언니가 생활에 버거울 정도로 저한테 물질로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마음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서 언니 그만해도 돼. 나 그래도 일어설 수 있어. 나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이 내 동생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너는 뭐 했니? 물어보면 나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받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제가 일어날 수가 있었고 그러던 언니가 전화가 왔는데 유방암으로 시간을 다툰대요. 그래서 급히 지인의 소개로 수술을 받게 된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헬퍼 대신 강정의 권사님 도움도 있었는데 언니한테도 할 수 없었고 엄마한테도 할 수 없고 어떤 형제한테도 할 수 없던 내 아픔과 고통과 모든 슬픔을 그분한테 다 쏟고 울었어요. 근데 또 그때 또 언니도 아팠을 때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분 좀 가슴에다가 정말 엄마처럼 아마 엄마보다 더 다정하게 안아주시고 그분의 가슴에 묻고 많이 울었어요. 울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너무 아파하니까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예, 평상시하고 다르게 조금 이상하시더라고요. 행동이. 네.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시지?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도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그분도 1년 후에 떠나셨어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게 위로하셨던, 그렇게 힘이 되셨던, 또 곁에 계셨던 그 권사님이 또 암 진단으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가셨을 때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힘든다고 표현하면 너무 약하고요. 제가 저주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나? 많이 울고 힘들어했어요. 했는데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24시간 이렇게 개방돼 있었거든요. 있어서 마음껏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뭐 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정말로 통곡하면서 왜 사랑하는 사람을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냐고 남편 하나가 족하지 않냐고 근데 갑자기 창피하더라고요. 너 몇 살이니? 그 생각이 들어요. 너 남편한테 받은 사랑, 강 권사님한테 받은 사랑, 언니한테 받은 사랑 그걸로 부족하나? 그래서 네가 그러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그래,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제까지 받은 사랑만 생각하고 더 사랑받고 싶어서 울었던 게 갑자기 부끄러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갑자기 눈물이 그쳐지는 거예요. 네.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쭉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저의 교만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남편이 있을 때 많은 사랑도 받았고 삶에 형통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한테도 가서 얘기하면 간증처럼 이렇게 간증처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나 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대요. 어떤 부분 상처 받았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남편의 사업 부도로 몇 년 동안 사업 부도로 울고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뭐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날마다 징징거리냐?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교만이었구나. 너무 미안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로.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정말로 깨닫게 해주셨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받기만 할 줄 알았지 저는 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언니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고 강권사님 사랑 받고 싶어서 때를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전부터 우는 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인생이 저주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바닥을 치셨고
또 얘기 듣기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였지만 찬양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어떤 찬양만 들으면 막 화가 나는 찬양이 있으셨다면서요?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몰라요.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 찬양만 잘 부르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 아, 예전에 실망 안 시키셨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 찬양이 싫었냐면 네. 교회 오려면은 저 옆에 저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거길 건너서 교회로 와야 되는데 횡단보도에서 그 신호등이 서너 번 이렇게 바뀔 때까지도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안 떨어지냐면 오늘도 그 찬양하면 어떡하지? 언제 근데 그 찬양이 고백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한참 동안 한 1년 동안은 안 불렀던 것 같아요. 부르지를 않고 그냥 부가할 때는 이 꼭 다물고 있었어요. 이 꼭 다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그 찬양을 또 부르시는데 네. 그냥 안 부르고 그냥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뒷부분에 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그러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겠구나. 맞아.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 찬양 때문에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찬양이 가장 힘이 되는 찬양으로 바뀌었네요. 이거 들어봐야죠 이거. 너무 울먹거리셔서 주여. 그 찬양 여러분들도 계속 부르셨던 거죠. 목사님 앞으로 계속 부르실 거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아멘. 거는 정말 엄청난 고백인 것 같아요. 같이 우리 그 찬양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권사님의 삶은 작은 우물에서 네. 뛰어나오신 것 같아요. 그 작은 지경에 있던 그 울고 있던 권사님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너무나 놀라운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천국에서 두 분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남편분과 그 강권사님이 아니 제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내 아내 맞아? 이러실 것 같은데 두 분에게 저 이렇게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영상 편지 부탁드릴게요. 아 남편이 천국에 있을 때 제가 꿈에서 전화를 했어요. 아픈 남편한테 그래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파했겠지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그 목소리가 너무도 우렁차고 씩씩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어머 어떻게 당신 아프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당신 만나러 갈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강 권사님 너무 사랑했던 권사님, 권사님이 투병 중에 잠깐 이렇게 좀 좋아진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문자로 권사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답변을 긴 장문으로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그거 간직하고 있거든요. 권사님, 권사님, 저도 권사님처럼 많이는 못해도 누군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할 때 권사님처럼 제 어깨에 기대고 울 수 있고 기도해달라고 떼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권사님, 그때 만나요. 권사님. 교회는 2008년도에 여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제 첫 교회입니다. 아, 예. 그럼 그전에 신앙은 없으셨다고? 그전에는 이제 교회 비판했죠. 아. 예.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5시가 되면은 PC방 그 아주머니께서 청소를 하십니다. 아주 시끄럽게 돌리면서 이제 나가라 이제 이런 표시로 이렇게 나왔는데 춥고 집에는 이제 가기 싫고 갈 곳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다 가시더라고요. 어디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그냥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그 새벽이었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래서 가서 이제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던 게 이제 처음 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막 독서실에서 막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막 빼고 정말 그렇게 앉아서 한 열몇 시간 공부를 해야지 붙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시간 진짜 아까웠어요. 셀 그 뭐 헬퍼 언니도 뭐 새벽 예배 나와야지 그럼 속으로 아 자기는 잘 나오죠 나한테 자꾸 강요하는 거야 막 이러고 막 뭐 같이 하자 그러면 아 저 죄송해요 시간 없어서요 막 이러고 그랬던 청년인데 그렇게 1년 동안 셀 모임 하고 보니까는 처음엔 사람이 좋아서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1년 지나니까는 하나님이랑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2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바로 자살을 해야겠다. 그냥 삶을 끊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냥 강력한 이런 어떤 막 프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책을 덮었어요. 덮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왔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싹 가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내가 나처럼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이제 깨달아지고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영적 싸움은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인치승 목사님의 말씀대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만이 극복이 가능하구나. 예. 그런 걸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자꾸 건면하셨던 헬퍼 언니한테도 막 기도를 부탁하던 중에 그런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 나도 입이 있고, 나도 손과 발이 다 있는데, 왜 남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나도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된다고 사람들한테 그때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 아버지도 되게 많이 아프시고 저도 이제는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응답이라는 그 확신 정말 막 머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공기가 진동하는 것 같은 저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손대고 찬양하면 잡아주시는 느낌. 하나님 안 만났으면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좀 고질적인 마음의 병이라고 해야 되나,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게 굉장히 남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좀 많이 느끼는 성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온갖 학원에 딱 책상에 가보면은 약자로 뭐 학교 이름을 자랑스럽게 써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막 이렇게 짓눌리고, 너무 똑똑한 애들 많은 것 같고 하니까 또 학원 가면은 막 좌절해가지고 막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여기 아름다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시편 말씀이었는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람이여. 그 이제 말씀하고 부딪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그 사건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스스로의 부족함만 막 들여다보면서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자체가 정말 성공한 삶이고, 이게 고시의 합격과 불합격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것만 해도 나는 정말 인생에서 대박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그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된 거.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또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노력들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 앞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고 이렇게 이쪽 길로 가겠다라고 명확하게 일단 자신한테 계속해서 되뇌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유혹들 혹은 어떤 그런 즐거움, 재미들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시생이라면 고시생, 취업준비생이라면 취업준비생,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목표하는 바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런 마음 갖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노력하시면은 정말로 저는 완전 찌끄레기고 진짜 정말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공부하면서도 좀 공부가 끝이 아니고 시험이 끝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게 우리에게 좀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축복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그에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을 그 길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에 어떤 합격하고 불합격의 그 결과에 상관없이 시험은 정말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좀 선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좀 주로의 찬스로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지 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림동 아름다운 교회에서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내가 손수건을 안 준비해가지고 얼굴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은혜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간증자분 어디 계세요? 네, 자, 앞으로 오세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셨는데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름다운 교회 이창렬 안수집사입니다. 네, 안수집사님 나오셨어요. 자, 우리 집사님과 연관된 네, 힌트. 간증 힌트.
이거 우리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네. 맹모삼천지교. 네. 네. 누가 한 말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우리 이창렬 집사님도 똑같이 아들 교육을 위해서 네. 이사를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두 아들이 네. 모두 서울대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네. 창원에서 신림동으로 이사를 하셨대요. 몰라 안 놀라우세요? 네. 아들 아름다운 교회도 그렇게 아들 때문에 등록하게 되셨대요. 그러셨군요. 네. 뭐 맹자 어머니는 맹모 삼천지교. 그러니까. 그 우리 지사님은 맹부 삼천지교. 네. 정말 아들 때문에 그렇게 이사를 하신 거예요? 아들 교육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아, 우리 큰 아이가 그 창원 마산에서 제일 그 우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는 좋은데 집하고 너무 먼 거라요. 네. 물론 그 통학버스는 있었지만은 한 시간이 넘는 이런 등하교 시간 때문에 도저히 아이가 그 등하교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서 네. 이사를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큰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 바로 옆에 5분 거리도 안 되는 네. 그 아주 바로 옆에 이사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우리 작은 아이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네. 그곳에서 살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은 아이가 2006년도에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는 두 아이를 솔직히 저는 고시 공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네. 예, 처음부터 고시 공부를 시키고 싶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요, 제 개인적인 뜻이었습니다. 아, 묻지 않고 그냥 아버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 둘을 서울에 그냥 따로 놔놓기에는 너무 좀 불안하고 또 우리 부부가 두 사람이서 아이들과 떨어져서 창원에 살기에는 또 두 집 살림 같고 해서 안 되겠다. 뭐 모든 그 삶의 터전을 정리를 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아이들의 그 고시 공부를 뒷바라지해야 되겠다.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공부를 해야만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이곳 신림동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건데 네. 생활 기반이 거기서 몇십 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저는 열혈 엄마는 들어봐서도 야 열혈 아빠셨네요. 네, 그 아들 뭐 진로도 딱딱 정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 오시게 된 계기도 뭐 네. 어떤 교육과 연관이 있으셨나요? 신림동에 살고 있는 우리 집 아주 가까운 곳에 네. 매년 고시생이 한 3, 40명 정도 배출한다는 네. 그런 엄청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입수하셨군요. 예. 눈이 반짝반짝하셨죠. 예. 정말 얼굴이 화사해졌어요. 갑자기 그때가 막 떠오르시네요. 지금. 네. 제가 모든 것을 또 정리를 하셨군요. 뿌리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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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리하시고 네.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네. 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네. 아닐지라도 나는,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나는 가야 된다. 예.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2010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네. 솔직히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만족스럽지도 않았고 네. 또 제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네. 오로지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네. 예. 근데 본인이 원하셨던 것? 저는 오로지 고시 정보였어요. 단순 명료해요. 네. 야, 그게 이제 매년 저 정도의 합격률을 자랑할 정도면 네. 아마 담임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을 거다. 분명한 비결이 있습니다. 고시생들 한눈 팔지 말고 네. 아버님을 생각해서 네. 오로지 이러실 줄 알았는데 네. 그랬는데 다르셨다는 거죠. 예, 예. 어떻게 다르셨어요? 그냥 속된 말로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예배드리라 이런 어떤 말씀이 아니고 그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간절한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우리 그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걸 보고 참
처음에는 그 제 목적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걸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네. 아주 여러 날, 여러 달을 듣다 보니까 정말 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도 저렇게 쉽게 그리고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어 있던 분인데 와. 그게 깨진 거잖아요. 그럼요. 무늬만 사실 교회를 다니셨던 거였는데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럼요. 자녀를 내려놓게 되셨는데 네. 그 이후에는 어떠셨어요? 신앙도 바뀌셨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네. 네, 그래서 제가 2010년 그 아름다운 교회로 출석하기 전에는 한 10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창원에서부터 쭉 가시긴 하셨네요. 예, 네, 10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무늬만 집사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10년 정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 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도나 예배의 어떤 그 쉬운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이제 제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저는 너무 그 이 교만한 면이 많았었고 또 욕심도 많았었고 그것도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많았었고 또 고집도 너무 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힘든 그런 어떤 삶도 있었는데 그거는 순전히 제 교만과 제 욕심과 제 고집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저는 솔직히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부터 아 이것이 내 탓이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내놓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 제 궁금해요. 네. 네, 고시 공받은 아들 그 목적 어떻게 목적 네. 네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 변화가 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그 마음은 누그러졌지만은 그 우리 아이들의 그 고시 학계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식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 자기네들은 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다른 것을 하려고 했는데 너희는 고시를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길은 고시밖에 없다. 고시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야, 독재라 독재. 네, 네.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독려를 하고 강요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기도를 정상적으로 나가기 전이었고 새벽기도를 나와가지고 제 신앙의 변화가 오면서 특별히 제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은 금요 예배 때 네. 예. 이제 그런 말씀의 말씀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정말 금요 예배 때 어느 한 순간 제가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강했다고 교만에 찼던 제가 눈물에 눈물을 쏟는데 네. 정말 제가 손수건을 흠뻑 젖을 정도로 눈물을 쏟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아이들한테 내 뜻대로 강요를 했구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아이들을 놓아주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게 해주자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놓으셨나요? 네, 내려놓았습니다. 네. 오!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자녀가 내 소유인 것만 같아서 그 자녀를 통해 뭔가 이루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더 자유케 하시고 더 행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누구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버님? 우리 두 아들을 아들, 네. 예, 두 네. 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드님께. 아들들아, 아빠가 이제서 내려놓은 것 같다. 아빠가 내려놓기 전까지는 너희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요구를 한 것 같고 너무 버거운 요구를 한 것 같다. 이제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굳건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아빠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뇌를 변화시킴으로써 너희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선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다.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너희들이 이루어가길 바란다. 사랑한다.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살 소망을 주신 것 같네요. 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의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은혜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트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